여러분 저 축복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면은 그 축복이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2023년도 주일로서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한 12시간만 있으면은 새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새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정해놨습니다.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존하게 만드셨어요. 돌도록 만드셨는데 그 한 바퀴 돌 때가 얼마예요? 한 바퀴 돌면은 1년이죠. 1년. 뭐 1년 뭐 365일 뭐 4시간 뭐 자세히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1년. 1년이라고 하는 그 연한을 주셨습니다. 1년. 그래서 이제 1년이 돌아오죠. 1년이.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구 공전을 통해서 1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1년이 되면은 나이도 한 살 더 잡수시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오늘 같이 이렇게 전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해를 또 되돌아보고 자기 삶을 점검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또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또 새롭게 한번 계획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교보에 가면은 그 다이어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커피집은 저 얼마만큼 먹으면은 예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공짜로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기다 또 탁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막 색칠을 하고 색펜으로 긋고 막 하여튼 우리 딸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다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게. 그냥 시간이 계속 가면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에게 한 해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죠. 아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제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수십 번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많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한 평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전체에 대한 교훈이면서도 또 매년마다 한 번씩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이제 다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너무 간단해.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겼죠. 근데 다 똑같이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받은 만큼 남겼죠.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주인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칭찬을 해주셨죠.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쫓겨났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오늘 이제 핵심적인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이제 간단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주셨다 제가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맡겼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죠. 맡긴 거죠. 근데 두 번째 각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은 남겨야 된다. 받은 만큼.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평생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주인의 잔치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이제 전체 내용. 이 세 가지 집중해서 한번 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 나는 달란트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뭐냐, 도대체 달란트가. 영어에 탈렌트 있죠, 탈렌트. 그들이에요. 탈렌트가 있죠. 탈렌트, 누가 탈렌트예요? 거기 나와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탈렌트라 하잖아요, 탈렌트. 탈렌트. 탈렌트는 이제 그 영어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프트. 하나의 그, 뭐랄까,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능. 근데 이 재능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하나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막 IQ를 내가 노력해서 좋아지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지능지수 이런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재능도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8살 때에 교향곡을 작곡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향곡. 자, 8살짜리가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향곡을 썼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그건 뭐예요? 그 천재성은 타고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간이 노력해서 뭐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그러나 선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 선천적인 타고난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업체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등등 후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오늘 여기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이제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주신 주의 일, 사명들, 그 사명들도 여기 탤런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탤런트를 맡겼다고 하는 여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 이게 보니까 다 똑같지는 않더라.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보기에도 한 5달란트 이렇게 이 모든 면이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25살에 복학해 가지고 26살에 이제 칼빈을 공부하다가 칼빈이 제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너무 부끄러웠어. 나 이 나이에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예? 그걸 내가 슬퍼한들로 하겠어요. 예? 그때는 자극은 됐지만은 칼빈은 하나님이 5달란트를 그 분야에서는 5달란트를 주신 26살에 그 누구도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확 칼빈은 주시고 왜 저는 안 줍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주느냐 이제 이따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아도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뭐든지 그게 좀 많은 것 같고 좀 탁월한 것 같으면 교만해져요. 비교를 하잖아요. 우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럼 교만해져요. 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열등한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기보다 조금 잘난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깨갱하고 이런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달러트 받았다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감사! 감사함으로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육 철학자인데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유명한 교육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 하잖아요. 수능을 봐가지고 340점 만점부터 다 찍으면 25%는 맞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겠죠. 예? 쫙 일렬로 줄 세워. 그 1등은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명. 내가 99점 실수를 하나 1점짜리 틀려도 나머지가 다 100점 맞으면 나는 꼴찌야. 나는 꼴찌예요. 그래서 늘어놓잖아요. 그러니까 1등 빼고는 다 열등의식에 살아야 돼. 사람. 아, 2등은 여러분 2등이 제일 불쌍해요. 어쩌면. 2등의 열등의식은 말도 못합니다. 1등에 대한.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 위에. 그 열등의식은 말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절대평가해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 어떻게 절대평가를 하시느냐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 한 달란트 맡기셨으면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철강 산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네기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큰 철강 회사의 CEO였으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포항제철과 같은데 이제 CEO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철왕 카네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철강 공장을 이제 순시를 하는 중에 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철공을 보게 됐습니다. 철공 옆을 지나가는데 그 CEO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작은 일인데 저거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카네기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런 사람에게 공장 전체 운영을 맡기면 공장이 잘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한낱 그 조그만 일하는 사람인데 공장장이 되어주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출세를 하게 된 거죠. 공장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공이 하는 말이 사장님 저는 사실 그 줌을 그 철 녹여가지고 그 철공 철 빼내고 이런 일만 평생 해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전체를 움직이고 막 관리하고 이런 공장장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면 나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 일만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카네기가 더 큰 감동을 받았대. 더 큰 감동을.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어떻게 대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당신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오늘부터 이 나라의 대통령의 월급을 주겠어. 그랬다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날부터 대통령 월급을 줬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연봉이 제일 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을 주셨든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인생이든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더 강조되는 건 이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겠죠. 사명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받은 만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적게 받았다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절대평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해.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취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칭찬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다 갖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받은 만큼 남긴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서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주인으로 나온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해라, 또 어떻게 해라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맡기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관한 것이든 이제 종합적인 거라 그랬죠. 이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라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유재량에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나 또는 뭐 이 사명이나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그냥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상력과 창의력. 예? 천재 한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매를 맺고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네이티브하게 하면서도 열심히 자기 인생도 이렇게 살고 맡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달란트 비가 우리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절대 평가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 달란트밖에 안 남겼어요. 그러면은 60점입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만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100점이에요. 상대평가를 하면은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 배를 한 거죠. 이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 동원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 남겼어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인생. 이 땅에서는 상대평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 이 땅에 살면 잠깐의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다섯 달란트 받았습니까?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이 막중해. 남보다 내가 좀 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더 재능이 좀 탁월하고 내가 후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신 뭐 그게 물질이든지 뭐든지 좀 더 탁월하고 내가 좀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일을 더 맡았으면은 그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책임이 막중해요. 얼마큼 남겨야 돼요? 다섯을 남겨야 돼요. 다섯을. 셋을 남기면 책망을 받습니다. 셋을 남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 절대평가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다 똑같아. 다 100점.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 비교하고 상대평가하려고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교만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받은 만큼은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가 저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기회, 세 번째 기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년 1년 연한을 두신 게 복이라 그랬죠? 1년 1년. 1년마다 우리가 반성해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잘못 살아왔던 것을 새롭게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 모이면은
한평생이 되는 거지. 한평생이. 예? 그래서 매년 매년 그렇게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지. 칭찬받는 인생. 자, 우리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살 정도 살고 죽고 이게 다 끝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100살 살고 끝인데?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없어요, 내세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언제 놀아야 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놀아야 되잖아요.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화무 11억이요. 꽃도 붉어, 붉은 꽃도 열흘 안 가고, 어? 달도 차면은 아무리 보름달이 차도 금방 기우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얼씨고 절씨고 그 다음에 왜 내가 나오는지 몰라 차차차가 나와 차차차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거예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난 죽을 때까지 일만 하지 않을 거야. 그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50대까지인가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고 그거를 남은 인생 90까지 산다면 짜게 가지고 한 달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이 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죠. 막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게 다라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내세와 영생에 비하면 현세의 100년은 좀도 안 되는 거야. 좀도. 그런데 그 좀도 안 되는 짧은 이 현세가 우리의 내세 영혼을 결정을 해요. 어떻게 사느냐. 그럼 우리가 노세노세 젊어서 노라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나도 먹고 마시고 하였으리라.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은 부자인 거 아시죠? 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그 로마 군단에 군납 텐트를 납부하던 집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지금으로 하면 4억가 집안에 돈이 많아요. 공부는 그레코 로만 시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최고의 학자예요. 예? 바리새인 유대 사회 존경받는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없다면 나도 어떻게 살았다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고 살았다는 그거 다 가지고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한 사람의 소소한 행복 그게 요새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슬픈 일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꺼이 구원해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그 사람 인생 계획이 소소한 행복 개인의 행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행동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결산할 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안 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준 사람 너 왜 이거밖에 안 남겼어? 한 달란트. 쟤는 세 달란트 남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 보니까 한 평생 동안 정말 작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까 그 철공처럼 정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진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 동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낚였구나. 하나님 칭찬해 주실 텐데. 예? 지금 그렇게 산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한번 20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두 달란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이 즐거움은 천국 잔치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에 사람은 다섯 개 남기고 자기는 두 개 남겼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계산해주시잖아요. 두 달한테 받았으니까 두 달한테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렸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한테 받은 사람, 한 달한테 받은 사람 보니까 그냥 한 달한테 준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그러면서 이게 다 뭐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하지 않은 게을러서 안 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핑계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변명 구실 이런 거 듣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안 한 게 뭐예요?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걸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게으름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아까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이 게으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해버리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잠언 같은 거 읽으면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그 부지런하게 사는 거를. 이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은 거죠. 게으름 때문에. 그래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하나님 앞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핵심을 찌르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저도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3등분으로 나누면 이제 마지막 3, 4분기 사역을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그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신성자 선교사님 말씀이 계속 쨍쨍쨍쨍 교훈이 돼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예? 제가 뭐라 그랬다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80이 다 돼가시는 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남아공에 가서 그 위험한 데 가서 그 사역을 하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빠 죽겠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이야기했던 요새도 낮에는 학교 신학교 일 돌보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신다. 너무 바쁘대. 감사하대요. 80이 다 돼가는 그 좀 하잖아요. 우리 노인이 에? 자기 인생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진짜 신앙이었구나. 학교에서 그냥 입으로만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청지기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오래 살게 됐습니다. 예? 연령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인에 관한 책을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하나 읽었는데 그 노인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례 연구 책이에요. 심리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 그 노인에 대한 그 전문가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 노인들을 보면은 그 노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항상 노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쪽에 사는 노인들은 거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또 부상을 당해도 회복력도 빠르고 면역도 강하고 체력도 강해진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게 서구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알츠하이머에 많이 걸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신체 건강도 확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이 말의 책이 다 실험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험을 할 때에 그 노인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그럼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신체가 약해진다, 면역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가진 사람과 노인 지혜롭다, 경험이 많다, 얼마든지 많은 일 할 때 긍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분류를 해가지고 추적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추정 연구 결과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긍정적인 생각, 지혜도 더 많고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신체도 건강할 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확률이 거의 없대요. 신체도 더 건강해지고 90살에 수영도 하고 80살 넘어서 암벽을 타고 신체도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기 때문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거짓말이라 해요. 거짓말. 늙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꾸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오늘부터.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갈렙은 80세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산지를 내가 개척한다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80 넘어서도 90 넘어서도 황성히 활동하는 노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력도 감퇴하고 아이고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기억력 다 떨어지고 신체도 다 늦어지고 치매가 오고 다 그렇게 돼요. 오늘부터 주님 앞에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아까 우리 그 교수님처럼 80세에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강의를 막 해서 목사들 양성해내고 막 꼭 그런 일이 아니랄지라도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다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 살이에요?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은. 나이는 잊어먹었어요. 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 60, 한두 살은 된 것 같은데. 예? 아, 지금도 나가서 축구할라. 야, 정우가. 예, 축구 언제 하냐? 그러잖아. 어린애들하고. 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요새 100살까지 산다는 청춘이에요, 청춘. 예? 60 청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뇌도 말이죠. 더 건강해지고, 신체도 강건해지고, 정신도 강건해지고 우울증 불안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만큼 남기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 30절 보세요. 이 안타까운 인생의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아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게을르게 게을른 인생을 살아서 남기지 못한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이 수로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불못불이 뭐예요? 지옥불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그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 49절 5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죠? 불못불, 지옥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론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만 구원받는 걸로 나와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구원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어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인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때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산상설교에서는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그 표시가 뭐냐, 증표가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 이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오늘부터 바짝 차리고 좀 있으면 내년이 오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여 받은 만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한평생이 다하기 전에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전을 통하여 연한을 정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우리 한평생이 된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 그 달란트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